저는 건강 문제를 좀 많이 겪어요. 그런데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받아들이고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프다거나 이럴 때 예전에는 두려움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냥 아프구나. 근데 일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래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어제 이렇게 수행하는 중에 이게 업보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업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업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건강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 이제 난왜 건강하지 않아 이러면서 괴로움을 제가 끌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괜찮아 아파도 사는데 지장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업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걸 왜 개선하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수행 방법이 내가 잘못됐었나? 이런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그거 이제 충분히 보살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노병사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늙어가는 것도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병도 우리가 안 들기 위해서 조심은 하지만 그걸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병이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뭐 병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걸 수용하는 자세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저항하고 나한테 왜 이런 게 안, 왜, 나한테 왜 이런 게 생겼냐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아픈 거에 보태서 그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보살님이 좋은 태도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병을 받아들이는 그걸 수용하는 문제하고 이 병이 이제 더 나빠지지 않거나 또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받아들이되 거기서 이제 내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받아들인다고 그럼 아프든 말든 팽개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수용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번뇌가 일어나도 번뇌를 수용한다는 거하고 번뇌를 방치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번뇌가 일어난 거는 일어난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이지만 그 번뇌를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그게 일어난 거는 이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필요한 거거든요. 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병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병을 개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내가 할수 있는 노력 정도는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 건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근데 넌뭐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외면하는 식으로 아예 그걸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들은 다 업의 결과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결국 업이라는 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그게 일어나는 건데 보살님 말씀하신 거뭐 과거에 내가 뭐 잘못한 것 전생에 잘못해서 뭐 일어난 과보 뭐 이렇게 그건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런 건 부처님만이 알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업보에서 일어났던 어쨌든 간에 내가 뭐 과거 생에 뭔가 잘못한 게 있다거나 또는 현생에 부주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알긴 힘든데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어찌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지금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거는 현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다 귀결이 돼요. 과거에 그게 어떻게 일어났, 그거 이제 그 원인은 뭐, 우리가 이생에서 내가 부주의했거나, 뭐또 우리 이생에서 좀 더듬어 보면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그건 정확성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생에서 일어난 일들은. 근데 과거생에 무슨 원인이다. 이거는 사실 이제 보통 사람의 범주는 좀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추측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만약에 내가 뭐, 부주의해서 일어났거나 무슨 뭐, 우리가 뭐 요즘은 또 유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원인을 파악하면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완화시키거나 뭐 그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거는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 업보라고 막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이제 공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색적 시공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게다 공하니까 아유 뭘 해도 다 소용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무아라든가 이런 의미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는 분명하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받아들이지만, 이거는 내가 이제 할수 없는, 내가 맘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수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또할수 있는 것마저 안 하고 방치하고 이거는 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받아들이지만,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고 선법을 실천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버리고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개발해서 이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가는, 이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건 노력해야 되는 거죠.